자,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, 이 정도면 되지 않나?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구독, 구독 좋아, 구독 좋아, 막 이렇게 해야 돼.
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. 젊은 친구들이 너 왜 운동 안 해?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아, 나 지금 건강해.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건강한 건 당연한 거예요. 그걸 갖다 막 자랑하실 건 아니야. 왜냐면은 여러분들 어리잖아. 젊잖아요. 젊을 때부터 아프면 어떡해. 젊을 땐 새 건데. 여러분들 새 차 샀을 때 고장나면 어떡해요. 막 짜증내시죠. 그럼 막 컴플레인 걸잖아. 차를 막 15만 키로, 20만 키로 탄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. 그죠? 근데 새 차가 망가지면 막 컴플레인 걸잖아. 그 이유가 뭐예요? 새 차는 당연히 잘 나가야 되고 고장이 없어야 돼요.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몸이 새 거야. 어? 이제 10년, 20년밖에 사용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. 당연히 건강해야지. 그거를 막, 나는 건강해. 운동할 필요성이 없어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. 자동차라는 게 새 거일 때부터 관리를 잘 해줘야 20만 키로, 30만 키로 탔을 때까지도 차가 고장이 없이 쭉 잘 가잖아요. 여러분들 보면, 나는 새 거야. 나는 건강해. 이러시면서 이제 막 사용하시다 보면은 40, 50대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람 몸이라는 거예요. 지금 건강하다고 나는 건강해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지금 건강한 게 당연한 거지. 이제 20년, 30년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부터 아프면 나중에 어떡하려고.